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중에 골든 리트리버나 라브라도르 리트리버를 입양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전문 견사에서 입양하신다고 그래요. 근데 퀄리티 자체가 우리가 그냥 펫견이나 일반 농장에 가도 믹스견을 봐도 그 중에서 이쁜 게가 분명히 있어요. 강아지 때문에 다 이쁩니다. 거기다 심지어는 견종 표준을 대입해도 꼬리 위치나 귀 위치나 흉심이나 체형이 굉장히 좋은 강아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양해서 키워보면 어떻게 돼요? 크면은 골든 리트리버가 아니고 진돌이가 되고요. 진돌이. 진돗개에다가 골든 믹스가 돼요, 이게. 이 진돗개도 아니고 골든다, 이런 개가 되어버린다고요. 또 어때요, 이게? 라브라도인지 골든인지 모르는 그런 개가 되어버려요. 아니면 골든은 맞는데 너무 못생긴 골든이 되어버려요. 실제로 이제 골든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전문교사를 찾았어요. 전문교사를 갔는데, 그럼 전문교사에서는 볼 게 없냐? 아니죠. 전문교사는 그만큼 돈을 많이 주고 입양을 하잖아요, 입양비를.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퀄리티도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전문견사에서 입양을 하면 어느 정도 퀄리티는 다 보장이 됩니다. 어느 정도의 퀄리티는 보장이 되지만 뭐가 문제냐? 견종 표준에 얼마나 잘 맞는지를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모량이 부족해도 우리가 이게 뭐 라브라도인지 골든지 모를 거 아니에요. 구역을 이렇게 쳐져버리면 어떡해요, 이게 라브라도처럼. 그럼 골든의 맛이 아니잖아, 이게. 마스티프도 아니고 랩도 아닌데 쳐져버리면. 심플해야 되잖아요. 스마트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귀 위치가 어때요? 위에 붙어버리면 싸납게 보여요. 밑에 부르면 주둥이가 길어보여요. 뒤에 붙으면 완전히 너무 순둥이 없고 아래 위로 머리가 너무 아래 위로 길어서 이게 뽕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꼬리가 위에 붙으면 어떻게 해요? 싸납단 말이에요. 꼬리가 밑에 붙으면 어때요? 이게 너무 이게 꼬리 질질 끌고 가는 길고 이렇게 어수룩한 개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비질이 너무 깊으면 어때요? 쇳바닥처럼 되어버리잖아요. 고관절 더 심해지겠죠. 짧으면 어떻게 진돗개처럼 되잖아요. 그래도 문제가 생기 썩개구리에는 무리가 많이 가겠죠. 골든 리트리버만의 견종 표준이 있단 말이에요. 최고로 잘 맞는 개를 입양해야 돼요. 그러면 한 배가 태어나서 다 그렇게 맞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견사도 많아요. 솔직히 그런 견사는 제가 골든 리트리버 20년 동안 번식을 해봤는데 저희 개들은 견종 표준에 완벽한 개들이 태어났어요. 체형이. 그래서 언제든지 견종 표준을 이야기해주고 분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견사 보면 그런 개가 한두 마리밖에 안 나왔어요. 그 대신 저희 견사에서는 두산 같은 경우에는 다 똑같지가 않았어요. 두산 같은 경우에는. 두산은 액단이 완전히 선명한 개도 있고 덜 선명한 개도 있었거든요. 뭐 암수에 따른 차이도 있지만 같은 순놈 같은 암놈이라도 좀 차이가 있었어요. 체형은 완벽했죠. 근데 다른 견사에서 보면 체형도 스마트, 진짜 딱 괜찮다 이런 게 한두 마리 강아지가 나올까 말까. 나와도 한두 마리. 두상도 좀 이렇게 개체마다 다 다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의 깊게 잘 봐야 돼요. 어떤 견사는 어떻게 해요? 흉심이 너무 깊고 두꺼워요. 그러니까 흉심이 깊고 두꺼우니까 앞다리도 너무 퍼져버리고 랩처럼 또 어때요? 다리가 짧아 보인다고요. 그런 부분이 있죠. 또 어떤 견사는 두상이 커요. 두상이 큰데 그냥 줄어도 입술 이렇게 쳐져버려요. 이렇게. 배기 싫겠죠. 근데 사진으로 보면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두상 크면 다 이뻐 보인단 말이에요. 실제로 보면 막 그냥 다른 게 갖고 입술도 쭉 쳐지고 막, 정말 막 대가리도 크고 도사견처럼 커버리는 그런 게도 있고요. 중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걸 잘 봐야 됩니다. 또, 모질도 웨이브가 졌냐, 웨이브가 안 졌냐, 여기에 따라 차이가 많고요. 쇼에서는 스트리핑 라이프로 밀어버리면 표가 잘 안 나지만, 실제로 있을 때 웨이브가 많이 졌냐, 안 졌냐, 이것도 봐야 되고요. 뭐, 이게 따져봐야 될 게 많습니다. 이 라인도 봐야 되고요. 전체적인 흐름도 봐야 되고요. 구성도 봐야 되고요. 꼬리 위치도 빗질 각도 봐야 되고요. 꼬리 길이도 봐야 되고요. 꼬리가 길면 어떻게 돼요? 참 무식 일자로 리트리버 특성이 일자 딱 서는 게 아니고 포인할 때 길어버리면 이렇게 말려 올라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감기고. 배기 싫겠죠? 내려있을 때도 어때요? 탁 이렇게 있다 탁 올라가다가 탁 이게 이렇게 내려있다 올라가 탁 하는 게 아니고 꼬리가 쭉 늘어져서 이렇게 물음표로 그려버려요. 아예. 처져있을 때도. 세워 꼬리 들었을 때도 정말 보기 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능적으로도 안 좋죠. 너무 길면은. 그래서 길이도 딱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전문견사에 가도 이런 걸 다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볼 줄 알아야 되고 또 성품도 좋아야 되겠죠. 성품도. 그런 걸 다 따져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뭐 책으로 읽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책을 읽고 이해를 하고 또 실물을 봤을 때 그걸 이해를 하고 움직임을 봤을 때 이해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뭐 짧게 유행적인 걸 말씀드렸고 성품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 리트리버가 너무 싸나오면 안 되잖아요. 리트리버가 다른 애한테 너무 공격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리트리버도 진짜 정말 싸움 잘하는 게 있어요. 뭐 진돗개 같은 거는 그냥 물어서 죽여버리고 피플하고 싸워서 이기는 게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 정말 안 따르는 게도 있어요. 개들하고 친한 개도. 그런 성향의 개도 있지만 유전적인 성향의 개도 있지만 사람 손을 안 타서 그런 게도 있어요. 진화를 안 해가지고 멘샤에 생긴 게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다각적으로 타고난 성품과 키워진 환경과 이런 걸 이런 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표현되는지 잘 봐야 됩니다. 외형도 아무리 좋게 타고나도 사회 환경이 안 좋으면 외형이 틀어져 버려요. 성격도 마찬가지예요. 리트리버 성격을 타고나야 되지만 환경이 안 좋으면 또 이게 바뀌어버리고 사람이 관리를 잘못하면 바뀌어버린다고요. 그런 부분까지도 다 알 수 있어야 되는 전문 영역입니다. 예,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다른 뭐 또 골든 리트리버의 특성 이런 건 제가 또 앞전에 유튜브에 제가 올려놓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참고하시고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하시면 또 뭐 리트리버든 뭐 다른 거든 또 추가로 또 영상을 하겠습니다. 하나로 계속 가버리면 뭐 30분, 1시간 설명해도 부족함이 없으니까 뭐 짧게 가고 또 질문하면 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